비하에서 공간동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한 4.3 정도. 안녕하세요. GB스터디 길벌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김대영 선생님입니다. 자, 이 문제는 고3 2등급 이상 학생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이제 이면각인데,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평면 이제 알파, 베타가 있다고 하고, 자, 여기 이제 교선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어떤 한 점이 있고, 이 점의 수직인 직선을 자, 만들고, 여기 마찬가지 똑같이 이제 수직인 직선을 이제 만들었을 때, 바로 이게 수직인 두 직선에 이루는 각, 이제 여기가 이제 이면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도형에서는 저희가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게, 저도 이제 소공식을 한번 사용해서 뭐 마무리를 짓는 형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등도형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소공식인 건데요. 자, 여기서는 제가 제 이름 방법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A고, 자, 얘가 B, 자, 그리고 자, 얘가 C라고 했을 때, 이제 A제곱 B씨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3분 안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아, 얘가 이제 2등급 이상 학생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정삼각형도 역시 마찬가지, 2등급 이상 학생이기 때문에 역시 요 점에 이제 중점이죠. 자, 요 점이 이제 똑같이 이제 도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요 이면각, 요게 이제 수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형만 바꿔 따로 따서 본다면, 자, DM이 자, 이와 같고, 그 다음에 MB가 자, 이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도형들은 이제 수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선분 DB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다 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그다 정삼각형 한 변 길이의 높이는 당연히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선분 MB의 길이는 저희가 이제 구했다. 루트 6. 자, 얘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2루트 2고, 그렇다면 이쪽도 당연히 이제 2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 변의 길이는 여기 루트 2가 되겠죠. 자, 여기 루트 2.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어디냐면, 삼각형 ADB와 삼각형 DBC가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이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합동입니다. 자, 합동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다고 했을 때 똑같은 위치에 도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도착합니다. 자, 여기 점을 제가 이제 I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수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I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됩니다. 자, C가 되고, 당연하지만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2등면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45도다. AC가 지금 2루트이죠. 2루트이 때문에, 자, 여기가 2.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자, 2. 자, 이렇게 이제 선분 AI가 자, 2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길이는 자, 2가 되겠죠. 지금 MI가 중요하거든요. MI. 사실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MI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이 삼각형, 자, 얘를 봤을 때, 자, 여기가 이제 루트 2고, 얘가 2고,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 이 길이는 역시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루트 6이고 루트 2니까, 자, 여기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자, 2가 되겠죠. 2가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소공식을 이용하면, 이것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것과 같다. 6은 2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길이는 3이 되고, 요 길이는 자, 1이 될 것이다. 자,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삼각형 ABD를 구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직이죠. 얘가 수직이고, 그럼 이 높이가 되고, 여기는 이제 밑변이 되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자, 그래서 이제 3이 됩니다. 자,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형이 겹쳐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하에서 공간도형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역시 뭐 이면각과 정사각형은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한 4.3 정도 확률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